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자, 오늘도 뭐 로봇주 계속 달리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참 로봇에 대한 재조명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아직 다른 쪽으로 강한 주도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관련돼서 관련된 로봇주 찾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게다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쪽에 가장 큰 대안이다라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상장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삼성이나 한화, 그리고 또 포스코 같이 대기업들도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국내 업체들은 아직까지 제조업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이끌어질 때는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로봇 산업들이 가장 크게 성장을 하면서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관심이 높다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 코인테크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 자동화 시스템 업체 쪽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2차전지 쪽에선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체 공정에 대해서 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그와 함께 2차전지 관련된 쪽에 발주가, 장비 쪽에 발주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이 이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차세대 양극재라고 하는 하이망강기에 대한 소재를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본격 양산을 추진한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또 기술의 개발에 따른 변화,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슬램 AGV라고 하는 쪽을, 즉 AMR과 AGV 모두 다 물류자율주행 로봇 쪽에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 SDI와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또 관련된 부분들 수주가 나왔을 때 탄력들을 좀 더 체크할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탑 머트리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 37%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2차 전지의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단계 레벨업은 됐지만 아직까지 방향성 못 잡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직전 고점 때 약 한 4만 8천 원대까지 주가에 대한 기대감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정 자동화 시스템 업체 코인테크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인 4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폭발적입니다.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업들 대상으로는 그 비만 치료제나 당뇨병 관련된 치료 부분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그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비만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질병이라는 인식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그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약사들도 신약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는 한 28억 달러 정도였는데 2030년 글로벌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의 따른 전망치는 1000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엄청난 그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이 점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파스를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라파스의 경우에는 경피 그 약물 전달 기술인 용해성 그 마이크로 어레이 기술 등을 그 이용한 그 패치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의약품, 백신, 패치 등을 통해서도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그리고 면역 치료 등의 그 파이프라인도 같이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모멘텀을 다양하게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제 모멘텀이 지난달 이제 공동 연구 기관인 대원제약이 있습니다. 그 대한제약의 세마글루티드에 대해서도 그 비만 치료제용 그 마이크로니트 패치제에 따른 임상을 좀 신청을 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니트 패치 완제 의약품 그 제재에 대해 개발을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공동 연구기관인 그 대원제약과 같이 좀 어느 정도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비만 치료제에
그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을 봤을 때는 대원제약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라파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덜 올라갔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7월에 그 의약품 그 여드름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여드름 치료제 마이크로니틀 패치가 미국에서 그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를 봤을 때는 이러한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비만 치료제에 따른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만 500원, 손절가는 24,9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이슈와 관련해서 라파스 오늘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